산에 가서 공을 들이거나 산하고 관계되는 정성을 들이시면은 절을 가신다고 해도 산신각을 가셔야 되고, 산에 있는 뭐 칠성단을 가시던 이런 데 가서 공을 많이 들이시면 약발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삼천궁이에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조상님 도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승승장구를 하느냐. 근데 나는 좀 조상 그 덕 좀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조상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사주팔자에서 조상자리에서 연월일시가 있다면 조상자리에서 나를 생해주는 자리가 돼야 조상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짜에 조상님 자리는 저기에서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기운이 있어야 조상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산신을 호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신의 세계에서 또 잔나비나 지나 이런 거는 다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용띠나 이거는 용궁이라고 해요. 용궁 물 이렇게 보는데, 범띠 말띠는 산신을 많이 찾으셔야 돼. 응? 그러니까 산에 가서 공을 들이거나 산하고 관계되는 정성을 들이시면은 절을 가신다고 해도 산신각을 가셔야 되고, 산에 있는 뭐 칠성단을 가시던 이런 데 가서 공을 많이 들이시면 약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고, 용띠 자체도 이게 물로 보는 거고 잔나비, 지띠 다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띠나 잔나비, 지띠나 뭐 나이 상관없이 이런 띠는 용궁에 공을 많이 들이고 방생을 하시는 게 예, 복을 많이 받는다고 받아요. 양띠도 마찬가지예요. 양띠는 물보다 산을 택하는 게 좋고, 조상 대우를 잘해야 될 사람의 특징은 이게 조상을 잘 탄다, 상갓집만 갔다 와도 뭐가 묻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신가물이 세거나 사주 팔자에 기문관살이 있거나, 기문관살은 뭐냐, 귀신문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상 대우를 해줘야 될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사주 오행에 이 그런 기문관살이 뭐냐, 근데 기문관살이라는 거는 귀신의 조화, 귀신의 이 노름 이런 게 내가 이제 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자기 몸에서 느끼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띠하고 닭띠가 같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신감을 해요. 호랭이 띠하고 양띠 글자가 같이 있는 사람도 신감을, 소하고 말이, 소하고 말은 원래가 상극이지만 소하고 말이 같이 있는 글자도 신가물이고, 용하고 돼지가 같이 있는 글자도 신가물, 또 뱀하고 개하고 같이 있는 글자가 신가물인데, 거의 이런 사람이 이 점을 보러 오면 벌써 얼굴 색깔이 틀립니다. 귀신들이 막 많이 우리 막 이 무속인 말로 많이 혀를 눌러놓고 빼먹었다 해서 얼굴이 회색빛깔이 나거나 검은틱틱하거나 많이 조상이 건너간 자, 천도를 잘 받은 조상은 조상이라고 하는 거고, 원을 못 풀고 한을 못 푸는 거는 영가라고 하는데 작기라고도 해요. 이런 분들은 조상을 잘 닦아주고 뭐 거기에 대한 풀이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신가물이 센 사람의 특징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상갓집만 갔다 와도 탈이 나고 마음이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또 막 이렇게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분노 장애 그 조절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신가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병명 안 나와요. 병원에 병명 안 나오고, 이게 더 심하면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가위가 눌리고 헛게 보이고 또 소리가 들리고 빛이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무속인이 됐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를 하는 그 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또 신의 가물, 또 조상을 받들어야 되는 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